안녕하세요, 국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경화면을 넣어볼 겁니다. 우선 저희가 배경화면 넣을 거니까 새롭게 넣을 거니까 렉처 04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03에 있던 파일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기존 거 그대로 렉처 04 폴더 안에 놔주시고 저희가 이제 배경화면에 쓰일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렉처 이 영상 올라갈 때 첫 번째 댓글에 제가 GitHub 주소를 공유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저번 영상 댓글인데 제가 지금 올린 영상에도 GitHub 주소를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GitHub를 가보시면 이제 메이킹 웹페이지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강의 올라오는 코드 파일들이 다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리소스라고 있는데 리소스 안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JPG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 왼쪽 상단 버튼에 다운로드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파일 하나를 저희 VS 코드 가서 이거를 끌어다가 렉처 04 폴더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미지도 준비됐고 저희는 백그라운드를 위한 js 파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background.js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 background.js가 동작하게 하려면 여기 까먹으면 안 되죠. 이제 로그인 js도 등록해 줬다 싶듯이 스크립트 source background.js 해서 폭셋 닫고 등록해 줍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저희는 background.js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background.js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니까 로그인 JS가 실행되고 나서 background.js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background.js 안에 와서 이제 배경화면을 등록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 이미지 요소를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요소를 만들어주면서 받아줄 수 있는 변수 하나 background 이미지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시고 커멘트 점 해서 저희가 원래 커리 셀렉터로 HTML에서 인풋이랑 버튼을 가져오는데 저희가 만들어주고 싶은 요소는 뭐냐면 이런 이미지 요소입니다. 이 이미지 요소를 크리에이트 하면서 그 요소를 가져와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에이트 엘레먼트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엘레먼트란 함수를 써주고 어떤 요소냐 해서 인자로 넣어줍니다. 이미지 요소를 저희는 create 생성을 하고 바로 background 이미지 이 변수에다가 반환을 해줄 거다 해서 저희는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요소 여기까지 만들어서 background 이미지 이 변수 안에다가 이 요소를 반환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이미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source 해서 저희가 만들어준 저희가 다운받아준 백그라운드 이미지.jpg jpg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소스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소스에 해서 등호 붙여주고 그대로 이미지.jpg 해서 이 파일명은 틀리시면 안됩니다. 틀리시면 아마 배경화면 이미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장을 해놓고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을 HTML 갖다가 실행을 해놓고 렉처 3까지 했던 거 잘 뜨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스 해서 저희가 올라간 거 백그라운드 JS 해서 잘 올라가 있는 거 확인을 했죠. 근데 지금 이 이미지 요소가 지금 이 이미지 요소가 HTML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HTML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주냐면 document에서 HTML이 가지고 있는 body 요소에서 append child라고 있습니다. append child를 해주고 이 요소 있죠. 저희가 여기까지 만들어준 background 이미지 요소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고 하면 바디에다가 child 그러니까 자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보통 코드를 만약에 바디에서 이렇게 폼을 포함하고 있고 인풋을 포함하고 있고 해서 이런 포함을 당하는 거를 자식이라고 하고 포함을 해주고 있는 거를 이런 폼 요소를 부모라고 합니다. 폼을 포함하고 있는 건 또 바디죠. 그래서 폼의 부모는 바디입니다. 바디의 자식들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 전부 폼도 될 수도 있고 인풋도 될 수도 있고 버튼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append child라고 하면 이 background 이미지 요소 이거를 자식으로 갖겠다 이거를 자식으로 이렇게 갖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지금 login.js가 다 실행이 되고 나서 login.js는 여기까지 다 건드려 주죠. 그리고 나서 이쪽 뒤에 이렇게 붙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원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append child에서 추가를 해주겠다. 어떻게 변하는지는 해보면 알겠죠. 저장을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이거 아니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리프레시 누르면 저장을 해주고 리프레시 누르면 변하지가 않네요. 아니면 아까 제가 잘못 써줬네요. 잘못 써줬겠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 잘못 써줬네요. 잘못 써줬죠. 이게 소스 스펠링이 잘못됐죠. 제가 SCR로 했었죠, 아까. SCR. SCR로 했으니까 안 됐죠. 이게 SCR이 아니라 그러면 원래대로 놔두고 SRC인데. SRC인데 제가 SCR로 해서 안 됐던 겁니다. 스펠링 틀려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펠링 틀리는 실수를 안 하고 싶으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s 누르고서 rc 이렇게 해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좋죠. 저는 아까 너무 빠르게 scr 해갖고 그냥 해버렸었죠. 그냥 그래갖고 제가 틀렸었는데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에러가 나면 찾기가 힘드니까요. 그래갖고 이렇게 소스 까지 포함한 저희가 방금 아까 만들어준 이미지 요소가 바디의 자식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배경화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레이아웃이 많이 망가지고 있죠.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이쁘게 배경화면 안에 이렇게 로그인 폼이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백그라운드와 인풋박스와 스타일링 같이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